빠방하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너무 다른 일본 음식 문화, 짱구에도 이해 못할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국수 건져 먹기만 해도 그렇죠. 오늘은 굳이 차에 밥을 말아 먹는 이유부터 짱구가 수박에 소금을 쳐서 먹는 이유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레전드 먹방 극장판 영광의 불고기 로드. 짱구, 짱구 아빠, 짱구 엄마, 짱아, 빈둥이까지. 언제 봐도 먹음직스러운 간먹방이죠. 하지만 저녁은 좀 의스럽죠. 불고기라니, 이건 불고기가 아니잖아요. 네, 짱구네가 먹는 건 야키니쿠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불고기라는 말이 틀리지만도 않은 게요. 야키니쿠가 원래 한국 음식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일본에서는 육식 음식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대표적인 음식만 해도 스시, 생선구이, 우동, 낫또 등 해산물 아니면 밀가루 음식이 대부분이었죠. 이 이유는 육식 금지령 때문. 675년 일본의 지도자 덴무덴노는 인류의 영향을 받아 소, 말, 닭 등의 육식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 계란, 채소, 곡물 등을 활용한 요리만이 발달했는데요. 원래 양고기 선지로 만들던 양갱이 팥으로 변하거나 만두 안에 고기 대신 파당금을 넣은 만주가 생겨나는 등 일본 식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당시 일본인 평균 신장이 우리나라보다 6에서 7cm 가량 작았는데요. 이게 육식을 안 먹어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금융령은 무려 1200년간 이어져 1800년대가 되어서야 폐지되었죠. 하지만 1200년간 육식 없이 길들여 입맛, 육식은 입에도 영 맞지 않았고요. 먹으면 타락한다는 인식이 있어 쉽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먹기 싫은데 정부에서는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육식을 권장했는데요. 고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골 요리에 아주 얇게 썰어서 살짝씩 데쳐먹던 게 스키야키의 시작입니다. 굳이 계란에 찍어 먹었던 이유도 끈적끈적한 식감을 선호하는 토로 문화와 고기 냄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결합한 결과이죠. 이후 육식은 규카츠, 돈까스, 가라아게 등 일본만의 방식으로 소비됩니다. 그래도 고기를 생으로 먹는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기구이 요리도 없다시피 했죠. 그러던 1960년대 제일교포 사장이 한국식 고기구이를 일본에 들여왔으니 이때 불고기라는 명칭으로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닥 큰 반응이 없었지만 한국식 상추쌈, 냉면 등도 같이 인기를 끌면서 1970년대, 80년대에 야키니쿠집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정통 야키니쿠집은 한국식임을 강조해서 야키니쿠 하면 한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지금은 짱구네처럼 집에서도 자주 해먹을 만큼 대중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물론 매번 닭살 커플에게 스틸당하지만요. 야키니쿠가 한식에서 시작됐다니 신기하네요. 짱구가 좋아하는 야키니쿠, 이 육질 좀 보세요. 이것만 맨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야키니쿠는 고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 가끔씩 먹을 수 있는 특식, 짱구네 밥상 단골 손님은 따로 있죠. 첫째, 명란젓. 아침밥에 꼭 계란이랑 세트로 군 명란젓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밥에도 먹고 맥주 안주로도 먹고 틈만 나면 먹습니다. 명란젓 선물 받은 거 먹다가 배탈 나서 응급실 실려간 에피소드도 꿀잼이었죠. 이처럼 명란젓은 일본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좋아하는 반찬 설문조사할 때 항상 1, 2위를 차지한다는. 하지만 이 명란젓 원래 우리나라 음식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명란젓의 일본 명칭 멘타이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명태에 아들자를 붙인 단어이죠. 명란젓은 부산의 전통 음식으로 명태알을 소금에 절인 젓갈의 일종입니다. 1949년 일본의 한 사업가에 의해 일본에 전파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못지않은 염장 음식 처돌이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고춧가루로 빨갛게 먹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주로 백명란에 참기름을 올려 먹는데요. 이거 보통 고소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부자들만 먹는 고급 음식, 현재도 명절 선물로 유명한 음식입니다.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명란젓 스파게티, 명란젓 바게트 등 바리에이션도 많죠. 일본이 전 세계 명란젓 소비량의 90%를 차지하다 보니 일본 음식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음식이라고요. 다음은 이 반찬. 이것도 짱구네 먹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인데요. 주먹밥에도 올려져 있고 특히 도시락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건 일본의 대표적인 반찬 우메보시입니다. 흰밥 가운데에 올려
올려져 있으면 일본 국기 같아 보여서 일본을 상징하는 반찬으로 불리죠. 우메보시는 단순 염장 음식이 아닌 김치처럼 발효시키는 보존 음식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듯이 우메보시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일본인도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이 많은 밥 위에 딱 하나 올려져 있는 우메보시, 이걸로 반찬이 돼? 네, 밥 가능. 이거 겁나 짭니다. 나트륨 비율이 무려 20%에 달하는데요. 씹자마자 올라오는 극강의 신맛과 짠맛의 조합. 한입 물면 밥 한 숟가락은 뚝딱이죠.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특유의 식냄새. 이 냄새 때문에 우메보시를 안 먹는 사람도 늘어간다고 하네요. 상상처럼 그렇게 새콤달콤한 맛은 아닙니다. 짱구에서도 이 우메보시의 존재감이 강한데요. 나미리 선생님의 이름인 마츠자카 우메. 꼭 소개할 때는 마츠자카라고만 하는데요. 어렸을 때 별명이 우메보시였다고. 그리고 짱구 엄마의 이 주먹 돌리기 기술. 이것도 일본어로는 우메보시라고 부릅니다. 머리를 쥐어짜듯이 돌려대서 붙은 이름이죠. 보면서 뭔 맛일까 궁금했는데 안 먹어봐도 되겠네요. 이제 날씨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여름 먹방하면 짱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짱구 속 궁금했던 여름 별미 3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카키고오리. 여름만 되면 짱구가 신나게 먹는 얼음 빙수. 여러가지 시럽을 뿌려 먹고요. 여름엔 빙수기계까지 사서 해먹는 게 클리셰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너게임. 하지만 이 빙수, 우리가 아는 빙수 맛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빙수 먹어본 사람은 공감. 그냥 생얼음에 시럽만 뿌려 먹는 거죠. 와, 우유나 팥 등 다양한 토핑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팥빙수와도 많이 다르고요. 요즘 대세인 우유빙수 맛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맛 얼음에 시럽맛만 강한데요. 이 시럽도 뭔가 특이한 맛은 아니고요. 물과 설탕, 인공색소만을 졸여서 만든 평범한 맛이죠. 워낙 빙수가 단순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설빙에 우유빙수가 진출했을 때는 벌처 쇼크 수준. 아니, 뭐 이렇게 심심하게 먹어? 사실 빙수는 슬러시의 포지션. 우리 빙수의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건 파르페입니다. 파르페에 빙수에 못 넣었던 온갖 시럽에 연유에 과자 토핑, 과일 토핑을 신나게 넣어서 먹죠. 우리나라에서는 파르페 하면 그렇게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지만요, 일본에서는 파르페 전문점만 수백 개가 있을 정도이고요. 우리나라 빙수만큼이나 대중적이죠. 짱구에도 파르페 먹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비주얼 보세요. 워낙 화려하다 보니 원래는 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많이 먹는 느낌이었는데요. 요즘은 심해 파페라고 아저씨들이 회식 끝나고 라멘 대신 파르페로 해장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아재들도 많이 먹는 디저트가 됐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여름 대표 과일 수박. 일본의 수박 사랑은 엄청납니다. 여름이면 꼭 먹어줘야 하는 과일이죠. 짱구도 여름만 오면 수박 특집이 방영된다는. 하지만 짱구를 보면 오는 특이점, 수박에 설탕도 아닌 소금을 뿌려 먹는다고.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뿌려 먹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토마토에 소금 찍어 먹는 사람 많잖아요. 비슷한 원리인데요. 뇌가 짠맛을 먼저 인식하고 뒤늦게 짠맛 뒤에 단맛이 느껴지면서 좀 더 달게 느끼게 되는 효과라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소금에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금 수박 티켓, 소금 수박 소다, 소금 수박 맛 패시. 소금 수박 맛도 다양하죠. 비슷하면서도 먹는 방법이 다 달라서 신기하네요. 레전드 민폐 에피소드 식탁을 돌려요. 오늘은 고급 중식집에 온 유리네 모녀. 하필 가게 앞에서 짱구네 가족과 마주치죠. 어쩔 수 없이 또 동석. 유리네는 고급 샥스핀, 간쇼새우, 스페셜 중화볶음밥, 스페셜 어린이 중식, 고급스럽고 비싼 음식만 주문했는데요. 짱구네는 달걀볶음밥, 기본 딤섬만 주문. 대충 뒤의 내용은 예상되시죠. 계속 식탁을 돌려대서 차례차례 스틸당하는 걸로 마무리. 짱구네 때문에 열받긴 했지만 중국 음식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일본에서의 중국 음식,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음식 하면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잖아요. 일본에서 짜장면 포지션을 차지한 건 라멘입니다. 응? 라멘이요? 예스! 라멘은 중국 음식 라미엔에서 변형된 일본식 중화요리입니다. 원래는 중화소바로 불리다가 라멘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라멘으로 명칭이 변경됐죠. 일본에서도 일본 전통요리라기보다는 중국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짱구 쿠무보이즈 라멘데란에서 차이나타운이 배경이 된 이유도 이 때문이죠. 짱구 아빠가 중국식 냉면을 먹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 에피소드. 이것도 일본에서는 냉라멘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엔 냉라멘이 없으니 중국식 냉면이라고 번역했죠. 이렇게 일본식으로 변형된 중국 요리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야끼소바. 원형은 중화 요리인 차오면으로 중화면을 굴소스와 야채 등과 함께 볶은 철판 요리인데요. 일본에서는 라멘 못지않게 큰 인기를 자랑하죠. 짱구 볶음국수 편이야 말해 뭐합니까? 이외에도 나가사키 짬뽕, 탄탄맨, 샤브샤브 등 일본식 중화요리는 많은데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단무지. 이게 원래 일본 음식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중국의 음식점에서는 주로 짜사이가 나오지 단무지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일본에서 먹던 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중국집 입꼴 단무지 공식이 생겨난 거라는. 중국에서는 단무지를 안 먹는다니 놀랍네요.
짱구의 취미, 뜨끈한 녹차에 달달한 푸딩 먹기,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차를 마시는 게 생활화되어 있죠. 이처럼 일본 사람들은 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음식이 워낙 달고 느끼하다 보니 입가심으로 마시기도 괜찮고요. 양갱 푸딩 등 디저트는 워낙 다니까 녹차와 궁합이 딱이죠. 어쩌면 생수보다 많이 마시는 게 차인데요. 편의점만 가봐도 생수보다는 녹차를 비롯한 차 종류가 훨씬 많고요. 집에서도 물보다는 녹차를 더 많이 마실 정도입니다. 짱구네가 자주 먹는 이 오차즈케, 이건 쌀밥에 녹차를 부어 후리가케, 우메보시 등 여러가지 고명을 얹어 먹는 음식인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집에서 엄청 많이 먹죠. 커피보다도 많이 마시는 게 차. 일본에서는 커피보다 차가 더 많이 팔려 아예 스타벅스도 차 전문점으로 오픈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 왜? 일본에서는 차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사실 동아시아권에서 차보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물이 워낙 깨끗해서 차의 필요성이 떨어졌고요. 찻잎이 너무 비싸서 귀족의 전유물로 여겨지다 보니 차보다는 물 아니면 숭늉을 먹었죠. 다만 일본은 해수가 대부분이고 수질도 좋지 않아 과거부터 물을 끓여 마셔야 했는데요. 식문화와 잘 맞고 다도의 성행으로 차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짱구를 보면 왜 이렇게 차를 자주 마시나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언제 봐도 먹음직스러운 짱구 먹방. 오늘은 라멘이 땡기네요. 먹방하러 갑니다. 마무리. 아직 짱구 속 신기한 일본 문화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겠습니까? 카키고오리.